근데 안티고스틴 같은 경우 뭐 키가 최대 19개까지 눌러주는데 뭐 발을 이용해서 발까지 이용해서 뭐 눌러주는 건 그런 건 뭐 테스트를 하지 않겠고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피파 아니면 뭐 배틀필드 아니면 뭐 암더솔트 3 이런 게임들 할 때 뭐 키를 갑자기 그 급격하게 같이 그 자기의 그 전적이나 아니면 뭐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와 같이 한 번에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스포츠 게임 특히 뭐 그런 경우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눌러서 굉장히 많이 눌러주는 거 볼 수 있죠. 최대 19개까지 된다는 점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테스트하지 않아도 실제 이렇게 그냥 누르고만 있어도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한번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그렇죠. 누른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눌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에서는 단연 와, 이 가성비가 극가성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뭐 집에 사용하는 옆에다 짱박은 뭐 이런 뭐 컴팩 키보드 같은 경우는 실제 PS2이긴 하나 뭐 그 방향키나 아니면 이제 뭐 Alt 컨트롤 뭐 스페이스 이런 건 눌리는데 그 위에 ASD랑 한 번에 누르는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좀 다시 아쉬웠는데 이렇게